네. 자, 이제 오늘의 역시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는 4세트. 아, 이거 하이라이트인데요. 자, 이제 예. 데뷔 7주 전에 송병구가 나왔습니다. 나와야죠. 송병구 선수 최근 경기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만 송병구 선수라면 언제라도 나와서 이겨줄 만한 팀의 대들보 삼성전자 가는 곧 송병구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최근 이 옆에 다시 한번 말끔히 씻어내면서 삼성전자 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뱅이, 아, 허가진 상황에서 뱅까지 질 수 없습니다. 송병구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 5세트까지 바통을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데뷔 7주년 정말 많은 분들 자비들이 저도 이렇게 선물까지 가져오셨는데요. 잘해야죠, 송병구. 다음 예맞선은 자, CJ는 진영화요. 네, 진영화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아 이번 시즌에 유일하게 프로토스에게 진 것이 바로 이 송병구 선수와 그것도 하필이면 임의비였거든요. 아 정말 이거 안 좋은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또 다시 안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정말 지금 상황에서 경기를 꼭 끝내줘야 되는 그런 진영화 선수입니다. 네. 자, 체인 액션의 송병구와 진영화가 아, 다시 한번 붙겠습니다. 자, 진영화. 아, 근데 진영화 진짜 한번 유선수 말도 안 되는 진짜 여가도 플레이 한방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자신의 그런 아이디처럼 이 상황에서 정말 영화 같은 예, 경기 마무리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자, 맵을 보겠습니다. 자, 체인 액션의 도스전입니다만. 네. 밸런스 좋네요. 밸런스 뭐 상당히 훌륭한 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상대방의 프로토스가 나오는 게 그렇게 의외는 아니죠. 그런데 이 맵에서 재밌는 경기를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다 게이트 지어볼까? 아니 조금 더 뒤로 가서 네, 포즈를 지어보고 네. 1998년 스타크래프트 처음 나왔을 때 프로토스가 이기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처음 배우는 게 뭡니까? 포토러시. 네. 네 그런 것들이 네, 두 번이나 나오면서 상당히 재밌는 경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뒤통수가 간질간질 뭐 그런 말이 있지 않나요? 남이 내 욕을 하면은 뭐 어디가 간지럽다. 아 그렇죠. 뭐 귀가 좀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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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느낌이 경기 시작할 때 있어요. 진짜 찝찝해요. 네. 김태경 주성욱 다른 걸 의식해서 경찰을 갔습니다만 깊숙이 설마 깊숙이 안 갔다가 뒤통수 맞았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체인 액션 초반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플레이가 다 먹힐 수도 있고요. 양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과연 마무리할 것인지 경기 보자.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송병구 선수의 진영입니다. 데뷔 7주년. 자, 맞은 송병구. 아, 지난 두 경기에는 2대 0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가 전부 미끄러져서 팀의 아, 뭐 연패의 마지막이 됐습니다만. 자, 이해봤으면 이제 진영화예요. 그렇죠. 이 송병구 선수와 허영무 선수가 중심을 잡아줘야지만 이 삼성전자 칸이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최근 팀의 패배와 함께 연패 중인 그런 송병구 선수가 오늘 경기는 꼭 잡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데뷔 7주년 야, 공룡특수 송병구 아, 무결점의 총사령관 오늘 네. 역할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데뷔 7주년이기 때문에 더 승리를 거두고 싶을 거예요. 오, 네. 오 이분은 현빈씨 절반 차승원씨 절반 어우 잘생기셨네요. 네. 특히나 빨간 목도리 네. 이게 쉽게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네. 소화할 수 없는 건데 아주 일단은 멋지시네요. 예, 입 쪽은 이제 구강 쪽은 돌출 이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자제를 시켜야 될 때가 많습니다. 네, 우리 박대리 혹시라도 실망할까봐. 아, 네. 아유 의상상 그런 아, 네. 네 가끔 중에 이제 이제. 오? 근데 지금 네 파일럿 위치가 독특하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예 네, 잠시 네. 화면을 못 보다가 일단은 예 좀. 무난한 시계 운영은 아닌 조금 전지, 거죠. 조금 전지, 예. 조금 전지, 아주 조금 전지. 예, 이거 아무래도 김유진 선수가 보여줬던 게이트웨이에서 노카스 상태에서 안 맞은 거죠가는 예, 그런 플레이를 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야,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시계 운영을 네.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 게이트웨이? 투게이트? 이거 진짜 와 상대방 이제 네. 이제 진영화 선수도 일단 보통 선수는 아닌 게 뒤에 정찰 안 합니다. 뒤지요. 설마 그런 빌드 그거 아무 때나 나오는 것도 네. 아니고 두 번 나왔으면 끝났지 또 하겠어. 네. 그렇죠. 더욱이 경쟁자 김태경이 한 걸 송병구가 뺏기겠어 이렇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정찰 안 하는 건데 그게 적중한 거예요. 정찰을 빨리 하지 않습니까? 지금 송병구 선수. 김태경이 진영화 선수. 김태경이 쓰기 전에 임태규가 썼어요.
임태규가 먼저 썼던 캐논러시였는데 네. 예, 그거를 지금 배제하는 엄청난 이 배짱. 네, 배짱. 아, 저 잘 맞췄습니다. 그리고 약간 던진 두 개 히트 봤어요. 네, 게다가 진영화 선수가 일단은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원래 진영화 선수가 송병호 선수에게 3대0으로 데뷔 때부터 매번 이겨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두 번 연속 송병호 선수가 에스코어를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의 투게이트웨이를 봤기 때문에 질러 쉬지 않고 찍어주면서 사이버 좀 예, 올려주고 그러면서 본진 안쪽에서 한번 잘 막아주게 되면 예, 상당히 좀 유리하게 경기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진한 투게이트 이거는 먹힌 몰라도 많은 거를 이거 진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상대방의 그런 셔틀 견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송병호 선수도 아마 3질럿 정도에서 가스를 올려줄 것이에요. 아니면 앞마당을 가져가든지. 근데 앞마당을 가져가는 판단이 좀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예. 앞마당을 가져가게 되면 예, 드라군 뭐 한 개 한 개씩 원게이트에서만 모여도 입구적에서 막기가 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닌데 네. 네, 일단 뭐 이후에 선택 앞마당을 짓게 된다면 드라군이 아닌 캐논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고 일단은 상대방의 사이버 타이밍을 봤습니다. 아, 송병호 선수 앞마당이네요. 그렇죠. 이거 넥지우로 가는 거죠. 이게 단순히 투게이트 예, 하드코어라식 이런 게 아니라 예. 예, 상대방의 이렇게 사이버를 좀 늦게 올라가게 만들고 질럿을 세 개를 강제시키는 정도의 그런 빌드를 지금 짜온 겁니다. 이건 그렇죠. 뭐 그와 동시에 혹시라도 모를 그런 캐논럿이 뒷지역으로 가는 그 프로브도 앞마당 지역으로 이렇게 심시티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브가 좀 더 일찍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정확하게 연습 과정을 보진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앞마당 가져가면서 이건 간단해요. 송병호 선수가 앞마당 안전하게 돌리면 유리한 거고 진영호 선수가 그를 노리면 송병호 선수가 안 좋은 거고 네. 그러니까 뭐 교전 상황도 전혀 없기 때문에 송병구의 심지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누구냐 앞마당에 그냥 게이트 두 개 짓습니까 요즘. 네, 그래서 이제 진영화 선수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상대방이 투게이트웨이를 전진해서 지어두고 아무런 예, 러시도 오지 않았다라는 것에 의심을 해봐야겠죠. 사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놀랄만한 상황도 아니거든요. 네. 예, 마음만 좀, 예, 본인이 좀 침착하게 먹으면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조금 전에 진영화 선수의 프로브가 잡혔잖아요. 만약에 이게 원래 드라군 나오기 전에 프로브가 잡히면 안 되거든요. 잡혀서 지금 앞마당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실하게 몰라요. 송병호 선수는 언덕에다가 캐논 받고 수비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네, 일단은 그냥 언덕에서 드라군이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돼 있지 않아도 드라군의 수로 맞겠다라는 생각인데 예. 일단은 지금 이럴 때 진영화 선수가 멀티하면서 드라군을 좀 쉬면서 생산하게 되면 그것도 송병호 선수에게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거고 약간 무리하는 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조건 들어가서 저 아둔을 보고 바로 포지를 지으면은 이제 완전 이거 송병호 선수가 경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건데. 네, 근데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아이 그걸 보여주겠습니까? 앞마당 가져간 거 보는 거 정도로 만족해야죠. 네. 아 이거 못 보는 이만 못해요 지금. 괜히 봐가지고. 네, 생각이 네. 일단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송병호 선수고 여기서 예를 들어 앞마당 빠레멀티 가져가는데 막 포지 짓고 캐논 많이 짓고 하게 되면. 그다지 유리한 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 상당히 큽니다. 이거 템테크 거의 예? 다 땄거든요. 이거 로보틱스가 올라가면 이거 정면을 이거 여러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로보틱스는 필수죠. 송병호 선수 포지를 짓던지 로보틱스를 짓던지 원래 둘 중에 하나 판단해 줄 텐데 이 정도 타이밍이면 이거 수비 가능하겠는데요. 예? 예, 일단은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예. 상당히 잘 지어줬고 이래서 진영화 선수가 로보틱스에서 옵저머가 아닌 본인의 셔틀을 생산해야겠죠. 예. 상대방의 본진에 닭 한 기더라 한 기는 상대방의 앞마당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옵저버가 있어봤자 예, 절대로 두기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는 그런 수가 지금으로서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앞마당을 확인한 송병구 선수는 바로 옵저버 찍어주면서 상대방의 그런 뭐 초반에 리버와 드라군을 조합한 한방 뚫기 이런 거에 대한 위험에도 많이 노출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옵저버를 찍어서 수비가 가능한 지금 상황이에요. 자 이제 다툼이 나오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영화 쪽에서 먼저 선공이 들어갈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맞기만 하면 당연히 송병호 선수가 유리한 겁니다. 프로브 한 두세 개, 세네 개 잡혀봤자 당연히 송병호 선수가 좋죠. 네, 그래서 과연 상대방을 이 다크템플러로 셔틀에 이제 다크템플러를 태워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을지 한 기는 걸어가고 한 기는 상대방의 본진에 드랍을 가서 네, 이걸로 옵저버가 한 개 있을 그 타이밍 예. 그 조금의 그 빈틈을 예,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피해 많이 줘야 됩니다. 이거 다이렉트로 찍게 되면은 피해를 그렇게 많이 입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당연히 옵저버 먼저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엄청 깨나면 큰일 납니다. 네, 안에도 예. 한번 흔들리면 그게 생각보다 프로브가 꽤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옵저버가 한 기인데 본진과 앞마당을 두 군데를 다 수비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게 양쪽으로 분산돼서 오면은 네. 한쪽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자, 이렇게 벌써 되면 썰리고 있어요. 이제 빼야죠. 네, 본진 프로브만 앞마당으로 빼고 앞마당의 네. 드라군들은
예, 프로, 지금 일단은 손명훈 선수는 프로분들이 한 곳에 뭉쳐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옵저버 빨리 나오죠? 옵저버 안 나옵니까? 예, 본진이든 앞마당이든 일단 한 곳만 수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까지 수비를 해줘야 돼, 이렇게. 예, 그렇죠. 괜찮죠? 예,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 수비예요. 네, 오늘 다템 찾으러 가, 다템 찾으러 가야 돼요. 앞마당, 본진 쪽에 뭐 앞마당에 하나 있었으니까. 네. 나눴겠죠, 당연히. 역시나 침착함의 송명호 선수. 네, 지금 뭐 어느 정도 크게 당황하면서 그런 모습은 아니고, 저기에 이제 다크템플러가 한 개 더 타 있다면, 셔틀에. 이걸 다시 한번 상대방의 앞마당으로 보내서 상대방을 한 번 더 짜증나게 하는 것도 좋은 판단입니다. 지금 엉뚱한데 자꾸, 아, 옵저버 있어, 옵저버. 하나씩 나눴어, 하나씩 나눴어요. 옵저버 하나씩 나눴어요. 이러면서 송병호 선수도 이제 빨리 템플러 태클을 따라가 줘야 돼요. 이미 진영환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견제했기 때문에 따라가 줘야 되고. 하나 또 이건 뭐죠? 설마 하이 템플러는 아니겠죠? 예, 바로 찍었다는 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아, 그냥 보여주기인가요? 예, 이거는 이제 프로브 빼라 뭐 이런 형식의 페이크성, 예, 셔틀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다음부터 현재 송병호 선수가 계속 병력전 좀 앞서나갑니다. 상성에도 뒤쳤던 다템, 이 옵터버가 나오면서 그것도 극복이 됐고요. 아, 야, 이런 거에, 예, 이런 거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네, 그러면서 진영환 선수도 잡아줘야죠. 네, 뭐 다크템플러 최대한 활용해주면서 상대방을 신경쓰는 데는 좀 잘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예, 진영환 선수 역시 불리할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자, 프로브. 네. 일하는데 좀 짜증이 났어요. 뭐 다템이 막 쏠고 막 그러니까요. 이리 뺐다 저리 뺐다. 데미지를 입은 건 맞습니다, 성병구. 예, 진영환 선수도 이 다크템플러로 본진과 앞마당을 동시에 잘 흔들어주면서 자신도 앞마당을 가져갔고 게이트웨이의 테크도 많이 확보가 되어있거든요. 이제는 어느정도 한방싸움에 승패가 많이 갈릴 수 있는데, 포지를 먼저 돌린 쪽과 안 돌린 쪽 뭐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의 차이 유무,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송병호 선수는 이제 지금 막 이제 업그레이드를 눌렀고, 혹시라도 이거 템플러가 진짜로 타있던 거였으면, 설마? 자, 그러면서 됐나요? 한방! 한 방 더! 한 기 더 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설마 타 있으면 한 기 더! 프로브! 아, 이번에 13킬, 14킬 했습니다. 네. 대박 드랍이죠? 정탁 한 번 또 있어요! 송병구 불리해졌습니다. 네. 상당히 불리해졌습니다. 유니카운트 차만큼 프로브 죽은 거예요. 자, 송병구 어떨 겁니까? 아, 네. 근데 지금 여기다 욱하고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로브가 거의 뭐 한 부대 가까이 잡혔고, 송병호 선수 입장에서 지금 뭐 욱하고 러시 갈 수 있는, 이경민 선수처럼 그렇게 러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든 템플러 보유하면서 한방 교전 싸움을 어떻게든 잘 싸워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지에서 업그레이드 하나가 된다고 해봤자 게이트웨이 수가 적단 말이죠. 4게이트 대 6게이트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게이트웨이를 더 늘려주고 있는, 8게이트까지 늘려주고 있고, 프로브 생산도 중단한 채 병력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는 진영화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 차이가 꽤나 크고, 송명호 선수는 언덕 위에서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언덕이 여차하면 캐논이 한두 개라도 지어주면서 막아주고, 그런 다음에 셔틀이 나와서 템플러 드랍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 거죠. 다크죠. 예, 조금 전에 다크 템플러의 그런 모습이 확인됐었고, 예, 이게 추가적으로 다크 템플러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셔틀에 템플러가 탔거나 혹은 다크 템플러 탔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네. 일단 견제를 가려면 그렇겠죠? 네, 이럴 때 상대도 나오거든요. 네, 다크 템플러가 옵저버를 한번 봤었기 때문에 뒤로 빠지는, 네, 모습인데. 다크. 캐논이 있죠. 이러면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태워서 도망가서 차라리 살려오는 것도 살려오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태우려고 하고 있고. 아, 이 다크 템플러도 어차피 지금, 예, 템플러 한 개 정도 잡아주는 거 굉장히 좋죠. 한번 썰면. 썰어주면 뭐? 그렇죠. 썰고 빼야죠. 빼고. 썰고, 이것까지 썰 수 있음. 썰고 빼고, 이 다크 두 기로 다크한. 예, 이 다크 두 기로 다크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템플러가 이미 미리 보유되어 있었던 이 진영환 선수이기 때문에 다크 템플러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피드백이 나온다라면 역시나 뭐, 네, 좋은 거긴 한데, 진영환 선수 약간 유리한 차이를 멀티까지 해주면서, 예, 더욱더 큰 차이를 벌릴 생각이고, 이 셔틀한 게 그거 아주 지금 잘 숨어있습니다. 예, 저걸 못 보나요? 자, 아무튼 진영환 병력이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 질럿으로 캐논을 깨고, 예, 태워서 캐논을 깨고 닥터플로 견제하려고, 그렇죠, 했는데, 와, 소재 진영환 선수의 병력이 여기 와 있나요? 네, 강제로 질럿 3개 떨궈서 캐논 깰 생각이 일단은, 예, 실패로 돌아가버렸고. 네, 일단은 상대방의 파일런이나 깨두면서 지금 시간을 끌어야겠죠? 네. 네. 자, 상대는 지금 3기지까지 가져가는데, 이거 뭐 취소라도 반드시 취소를 시켜야 되고요. 송병호 병력 나갑니다. 진영아 병력들은 분산되어 있거든요. 진영아가 뭉치면 덩어리는 더 크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나왔다라는 건 그래도 공일업이 돼서, 예, 상대방보다 업그레이드 조금 앞설 때 한번 컨트롤의 힘으로 이겨볼 생각을 가지는 것 같은데, 일단 양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고, 다크템플러 숨겨놓으면서 상대방의 미네랄 붙을 때 그때 한번 견제해주게 되면
진영아 선수가 컨트롤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한방 대규모 싸움을 유도를 하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만 쉽진 않습니다. 진영아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송병구 선수도 일단은 세 번째 넥서스를 가져가줘야 돼요. 지금은 공격을 가서 끝낼 수가 없다. 라면은 자신도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져가면서 후반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영환 선수가 같은 동수의 멀티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한번 공격을 오잖아요. 그때 잘 싸워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번엔 한번 만남. 네. 아, 송병구가 지금 싸우는 게 맞을까요? 러쉬를 가도 되는 쪽은 진영화 선수고, 네. 러쉬를 가면 필패인 쪽은 송병구 선수입니다. 그렇죠. 송병구 선수는 지키는 자신의 기지 부근에서 상대 기지보다 자신의 기지, 병력 조달이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진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이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유리한 지형을 싸워야 됩니다. 본진과 가깝고, 본인은 넓게 펼쳐져 있고 상대편은 좁은 데로 들어오고요. 그렇죠. 바로 이 센터 지역에 있는 이런 좁은 길 같은 거 있잖아요. 길 같은 이런 지형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유닛이 좀 더 많이 펼쳐가지고 유리한 싸움을 꼭 해줘야 됩니다. 송병호 선수는. 네. 그리고 현재까지는 8게이트 대 7게이트인데 진영화 선수는 게이트 위에 두 개가 더 곧 있으면 완성까지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 네 일단 네 지금 이러면 송병호 선수는 포지에서 공이업까지 빠르게 눌러주면서 그냥 어떻게든 버티기식 운영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투 여기까지 온다는 버티기가 될까요? 이렇게 그래도 스톰! 네. 스톰과 다치게 되는 변수는 있습니다. 하이덴블록! 하이덴블록! 일단 송병구가 스톰을 쌍용스톰을 다 쓰고 죽어야죠! 서로 다 잘 쓰기 잘 썼는데 너무 네, 진영아 선수가 좋게 싸웠어요. 네, 진영아가 좋아요. 강이 장난 들어서 진로 다 넘었어요. 네, 지금 송병구는 지키면서 기다리면서 싸웠어야 되는데 왜 나갔는지 상당히 좀 아쉽네요. 이게 던지는 게 아니라고 했다면 뻔하거든요. 상대편이 더 유커 덩어리가 크다는 건.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 자신의 병력을 최대한 잘 짜냈기 때문에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예. 짜냈기 때문에 한번 지금부터 붙일 만했겠다고 생각을 했나요? 예, 그리고 또 자신이 이 6시 지역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다시 또 우회해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진영화 선수가 미리 와 있었어요. 네, 전부 다 병력 다 데리고요. 군산되지도 않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영화 선수는 쭉쭉 내려가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CDN 투수는 이 옆에 수렁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SK텔레콤 T1의 순위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는 겁니다. 네. 네, 송병구. 계속되는 그 연패 분위기가 2연패가 아닌 3연패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데요. 네. 자 이제 CJ가 오늘 이기게 되면 6승 3패 그리고 득실은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막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요. 자 이러면 SK텔레콤의 격차를 더욱더 좁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진짜 이제는 경기가 GJ! 네 GJ! 진영아 하여튼 뭐 다테마나부터 뭔가 잘 거기서부터 포인트를 따내기 시작했죠. 축적 걸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크템플러도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고 네, 그러면서 하이템플러의 사이언스 스톰 드랍으로 인해서 경기를 거의 종결시켰죠. 그 약간의 유리함을 지켜내는 능력 진영아 선수 훌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송병구가 번번이가 마지막 상태에 나한테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삼성전자 칸의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이 송병구 선수가 자꾸 이렇게 무너지면서 팀까지 같이 연패를 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그런 연패를 끊고 팀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준비를 잘 해왔지만, 진영아 선수의 대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민, 김정은의 방금 전에, 이렇게 총소는 자들 비슷한 이 그 세레모니까지 진영아. 아, 진영아가 이렇게 마무리해줄 수 있는 토스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아줘야 돼, CJ도.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경민 선수는 어떤 최강의 적도 이겨낼 만한 그런 돌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영아 선수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능력까지 서로 잘 버무려지게 되면 CJ 토스는 더할 나위 없이 그런 좋은 하루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CJ 토스 단독 1위였다가 SK텔레콤과 2연전에서 모두 패하면서 그 자리를 내줬는데 이제 6승 3패로 적어도 승률까지 맞춰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남은 경기에서 또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순위가 변동될 수도 있을 만한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여지를 만든 것과 팀의 연패를 끊는 것 그리고 김동호 감독의 그런 엔트리가 빛을 발한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다. 저 진짜 이경민의 테란 김기현 잡고 김정호가 도스 호영구 잡고 이거는 완전히 이건 엔트리 싸움이거든요. 네, 그렇죠. 프로토스가 테란 잡고 저우가 프로토스 잡고 가장 이게 상대팀을 쉽게 이기는 그런 시나리오이긴 한데 오늘도 역시 CJ는 그것이 맞아 떨어졌고 오늘은 승패에서도 그것이 좋은 결과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선수들이 정신력을 잃지는 않았네요. 네. 상당히 멋진 경기를 해냈습니다.